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최초 휠체어 무용의 전설 김용우입니다. 휠체어로 무용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로 표현하여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로 국제 무대를 휩쓴 우리나라 최초 휠체어 댄스 무용가 김용우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이후 18년째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갔던 캐나다, 친구들과 교대로 운전하며 여행을 떠났던 그는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년 정도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시간이 지나서야 앞으로의 인생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제야 사회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가 보였어요. 그 전에는 장애를 이겨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한계를 짓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 우연히 휠체어 댄스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아, 저거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캐나다 재활병원에서 봤던 친구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다 보니 휠체어 댄스 선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새 삶을 살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는 게제 2의 인생이라면 제 2의 인생을 멋있게 살수 있게 해준 계기가 저에겐 춤이었던 것이죠. 휠체어 댄스를 통해서 내 삶을 후회 없이 살수 있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내 열정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춤은 저에게 삶을 태울 수 있는 불꽃 같은 존재예요. 김용우 씨의 꿈은 전공을 살려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총머리를 하고 수많은 관객 앞에서 춤을 출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장애인이 춤을 춘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나 춤을 추겠어? 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것을 부수고 거부하고 싶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지만 어설프게 추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고 감동적으로 보인다. 일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휠체어 댄서가 된 그는 변변한 지원 없는 애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계단이 많은 연습실을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 오르내리는 것도 예사였고요. 3년 뒤 홍콩 아시아 휠체어 댄스 대회에서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브레, 자이브의 라틴 5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까지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휠체어 댄스 공연단을 창단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들조차 면전에서 나는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싫다고 얘기를 해서
상처로 다가왔었죠. 저는 장애를 넘어선다는 표현보다는 장애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고 표현해요. 장애를 인정하면 편하고 넘는다면 너무 힘들어요.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멋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을 너무 불행하게만 본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휠체어 타고 있다고 해서 못 살 것 하나도 없고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한국 최초 휠체어 무용의 전설 김용우였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